내 이름은 김창식. 친구들과 여행 중 배가 전복돼서 무인도에 갇혀버렸다. 살아남은 건 나와 10년 지기 소꿉친구인 저 녀석뿐. 뭘 꼬라부? 뭔 개소리야! 꼬라부기 누가 꼬라봤다고! 아니면 아닌 거지, 왜 지랄이야! 생리하냐? 어째서... 뭔 저딴 당연한 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냐? 이 새끼 와꾸를 좀 보셈. 진짜 니랑 무인도에 단둘이 갇혀도 절대 여자로 안 보일 듯? 나도야, 병신아. 왜 진짜 무인도에 갇히니까 저 녀석이 여자로 보이는 건데? 아우씨,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야, 왜 자꾸 쳐다보냐니까? 나 좋아하냐? 뭐? 내가? 너를? 아, 너 어이가 없어서... 아님 말고... 아우씨, 더럽게 뭐하는 거야, 미친년아! 그래,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저 새끼한테 먼저 들이대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 못해.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 저 녀석이 나한테 반하게 만드는 수밖에. 뭐하냐 너? 보면 모르냐? 언제 구조될지 모르니 일단 불이라도 피워야지. 그래? 어떠냐, 이 몸의 남자다움이. 빌 보니까 이거 진짜 불만 피우면 무조건 넘어온다. 딱 기다려. 씨발, 이거 왜 안 돼?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니까 됐었는데. 아우, 진짜 개못하네. 나와봐, 등신아. 네가 안 해봐서 모르나 본데. 이거 진짜 개빡세. 아니, 이걸 못해서 그 연병을 떨고 있었던 거야? 맞아. 그러고 보니 이 새끼 예전부터 몸으로 하는 건 뭐든지 나보다 잘했었지. 어릴 땐 분명 그것 때문에 개짜증났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듬직해 보이는 거지? 아니 아니, 반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반하면 어쩌자는 거야? 자, 불은 내가 피웠으니까 네가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와라. 어? 알았어, 좀만 기다려. 바로 그거야. 사냥이야말로 남자다운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런 극한 상황에서 먹을 걸 한가득 들고 오면 안 넘어올 수가 없지. 딱 기다려. 졸라 카리스마 있어. 저러니까 남자들이 뻑이 가지. 자, 양심 있으면 손질은 네가 해라. 아직 기회는 있어. 여자들은 요리 잘하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기 마련. 이걸로 진수상찬을 차려가면 무조건 넘어오게 돼. 이말 어쩌지? 일단 기절부터 시켜야. 아니, 이 새낀 고기 손질을 하라 했더니 뭔 시발 애무를 처하고 있네. 아, 고마워. 요리는 내가 할 테니까 가서 좀 쉬고 있어. 아, 됐어 새끼야. 또 뭔 사고를 치려고.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나와, 시발. 아니, 진짜 내가 한다고! 미치겠네. 이 새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 거지? 저기, 좀 비키지? 그래, 그깟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다고.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진 않겠어. 저기 사실 나... 김전자분 계십니까? 조난신고 받고 출동했습니다. 들리시면 대답 바랍니다. 구조대? 야씨, 살았다. 이제 여기서 나갈 수... 와, 씨발, 깜짝이야. 쉿, 거의 다 넘어왔는데. 뭐? 뭐야 저 사람? 왜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 아마 생존자가 아니라 우호적이지 않은 원주민인 듯합니다. 여기엔 생존자는 더 이상 없는 건가? 어쩔 수 없군. 우선 다른 쪽을 수색하러 가지. 예, 선장님. 뭐야? 목이 왜 이리 아프지? 일어났냐? 혼자 아주 자빠지고 기절하고 연병을 떨더라. 뭐지? 분명 구조선이 왔던 것 같은데. 구조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꿈이라도 꿨냐? 헛소리 그만하고 아프면 좀 더 누워있어 새끼야. 응, 미안해. 오늘은 하루 종일 신세만 지네. 한심하게 쉬리. 뭐 됐어. 둘이서 버티다 보면 언젠간 구하러 올 테니까. 안 그래?